춘천으로 기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150여 기업이 춘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실적보다는 고용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결실을 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위생 처리된 공정을 거쳐 친환경 유기농 식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연간 매출이 1,300억 원에 달하는 이 기업이 경기도 용인을 떠나 춘천에 자리 잡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고속도로와 전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된다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 비용과 지자체의 지원이 한몫을 했습니다. 우수 인력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춘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춘천에 뿌리를 내린 기업은 모두 150개. 일자리 창출 효과만 해도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NHN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춘천전력 IT 문화복합산업단지는 기업 유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저렴한 집과 그다음에 교통망 개선에 따라서 춘천도 이제는 수도권이라는 그 입지적 조건이 우수한 것을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하지만 임기를 1년을 남긴 이강준 춘천시장이 공약한 기업 250개 유치, 일자리 3만 개 창출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춘천시가 공언한 산업단지가 내년에 준공돼도 공장 건립과 가동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기업 유치에 양보한 27만 춘천 시민들은 외형적인 유지 실적보다는 세수 증대와 고용 인력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